사촌을 통해 지인의 땅을 샀습니다. 난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. 여러분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죠? 저는 기획부동산 좀 깔게요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텔레마케터로 고용을 합니다. 내가 이제 대학을 나왔고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서 취직하는데 너 와 여기 텔레마케터 해. 그리고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. 사회 초년생들이 뭘 알겠습니까? 여기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여기가 평당 2천만 원에 여기는 한 평부터 살 수 있어.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.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하니까 잘 먹히겠습니까?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매일 아침에 조회는 받아. 이게 싼 거야. 주변에는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주는 거야. 매일 교육 받으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?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. 엄마 좋은 게 있대. 그리고 그대로 교육받은 대로 쭉 읊습니다. 엄마 뭐 부동산 알아요? 와 우리 딸이 취직한 저기가 좋은 부동산인가 보다 하고 엄마가 삽니다. 큰아버지가 사고요. 이모가 사고요. 인맥이 떨어집니다. 그럼 이제 퇴사하는 겁니다. 아니요 잘립니다. 왜 성과가 없으니까. 그렇게 된 거예요. 참 안타깝죠.